롯데증권 오른쪽 포스코에너지입니다. 되거든요. 앞선 김나영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아, 그러나 김예린 김예린의 서브 1대1입니다. 서브 득점 김예린. 유한나가 걷어올려 봤을 어려워하고 있고 실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레티 걸렸어요. 될 거예요. 그러나 러버 다른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김나영 선수와 호흡을 맞췄을 때는 6승 2패였습니다. 네. 야, 김예린. 강한 대결. 3대 5. 이번엔 나갔어요. 호흡이 잘 맞고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는 팀이 강한 복식죠. 이번에 시면 두 포인트는 포스코 에너지 앞서 있습니다. 유서원이 넘기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은 또 속도가 또 보여졌는데 네. 자, 보여지는 속도와 다른 유한나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유한나 리시브 네트 걸리는 김예린. 김예린 선수와 지금 아니면 괜찮은데 복식은 한 번 치니까 또 그게 또 느려질 수 있군요. 네트 걸리고 마는 유한나. 유한나 리시브 네트 걸립니다. 아, 복식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나가는군요. 걸리는군요. 김예린 그런 선수들입니다. 깊어요. 예측하지 못한 것. 나인홀 네트 맞고 나갑니다. 거기에 또 돌아서서 왔을 때 포인트 탑 스피드도 강하고요. 어, 유한나 감각적인 반응.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가는 포인트를. 복식의 재미와 그리고 단식의 재미가 다른 탁구입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공격했죠. 네트 맞고 나가면 김예린 서브 이어갑니다. 받지 못합니다. 라는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유한나 리시브 선수였습니다. 아, 좋아요. 아, 찬스 투 올 2대 2. 아, 이번엔 경기를 패하게 되는 포스코 에너지이기 때문에 복식적 활약이 중요한데 증권 심현주 유서원 서브 득점 심현주 길게 밀어줬고요. 그러나 유한나 당황하지 않고 김예린의 서브 짧게 이어지죠. 나갔어요. 이번엔 벗어납니다. 김예린 나 유한나가 못 쫓아갑니다. 또의 마지막 액션이 달랐습니다. 랠리 그리고 유소원. 유소원. 야, 이번엔 유한나의 묵직한 이렇게 났고요. 유소원이 마음 놓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예요. 유한나의 서브. 자, 본인들이 서브 가지고 있을 때 2실점 연속을 했어요. 나갑니다. 연속 득점을 계속 잘하고 있어요. 김예린 욕심내봤습니다만 네트 걸렸습니다. 11대 5. 두 번째 게임을 따낸 미래세증권의 서브. 강력했어요. 리그를 대표하는 파워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작전 좋아요. 지금 포스코 에너지 선수들의 작전. 네트 맞고 흘러나가는 유서. 영창 선생님께서 또 경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이 출발. 두 팀의 대결 3대 1입니다. 이번엔 나갔어요. 사용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또 움직이고 많은 활동량이 필요한 탁구 경기. 네트 맞고 넘어가면서 오늘 줬고요. 유한나가 서브합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심현주가 중요한 승부. 뒤집었어요. 김예린 성공합니다. 2대 6. 백핸드가 나갔어요. 벌어지면 안 되죠. 여기서 벌어지면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좁힙니다. 3대 7. 반드시 복식이 승리를 해야만 하는 포스코 에너지. 아, 네. 아, 네. 굉장히 깊게 떨어지.
좁혀지느냐 도망가느냐. 도망갑니다. 아, 심현주. 4대9. 나갑니다. 김예린의 백핸드. 아? 유한나의 서브. 어, 길어. 3구 나가고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포스코 에너지는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갑니다. 매션. 네 번째 에이스 매치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서원 끝까지 갑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만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 서브 득점 김예린 남 성장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지. 깨닫고요. 아, 쉽게 갑니다. 유한나 정확하게 라스트 보면 액션을 사용하네요. 네, 유한나 선수의 멋진 마무리. 게임 스코어 2대1로 유한나 김예린 선수가 심현주 유서원 공식전을 잡...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